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세요, 효은이에 대해서. 막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. 이 부분은 어떤가요, 네, 선생님? 그래서 아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애가 울리면 아예 성격이 나빠질까봐 내가 네. 안 울려요. 그거 그러시다 어른들이 그렇게 보니까, 말씀 많이 네, 근데 하시거든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예 아. 마음을 잘 알아주고 훈육을 제대로 하시면요. 오히려 아이들은 거기서 건강하게 차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울리지 않으시려고 어머님이 과도하게 지금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칭찬도요, 잘하면 약인데요.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. 그래서 과도한 칭찬. 아까 어머니 보고 잘했어. 아, 이런 반응들이 많으신데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. 오셔서 놀이 이렇게 평가하면요. 우와! 이런 반응들 좀 많이 하시거든요. 아니, 정말 엄마 입장에서 놀랍거든요. 어떻게 네. 우리 딸이 이걸 했지? 이런 느낌. 이병 하나 근에 태어내도 이렇게 하시는데, 그렇게 되면 아이는 명제인 줄 알잖아요. 와, 우리 아이가. 근데 순간 아이는 제가 그래요? 예, 순간 아이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. 네. 부작용이 뭐가 되냐면요. 아이가, 이거는 어머님이 아까 자신감 있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셨죠? 네. 그거 물 건너갑니다. 어떻게 되냐면, 아.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요. 오히려 그렇게 키우게 되면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크게 돼요. 왜냐하면 칭찬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는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을 찾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아이가 아니고요. 오히려 눈치 보는 소극적인 아이로 크게 돼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. 오히려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. 왜냐하면 그게 뻥인 걸 알거든요. 왜냐하면 아이들은 네. 자기 실력을 압니다. 근데 그걸 갖다가 주변에서 우와 해놓으면 그게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전전긍긍하게 되고, 세 번째로 오히려 분노를 더 많이 느껴요. 왜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? 날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?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요.